제주 곳곳이 개발될수록 도로는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죠. 그런데 보행 환경은 어떨까요? 인도 없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유모차를 끄는 여성이 도로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주차된 차량과 달리는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한 보행이 이어집니다. 这条路车多，路有点窄。 달리는 차량이 치일까 잔뜩 움츠러진 행인들은 위험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2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는 데다 불법 주차 차량까지 도로 한쪽을 침범하면서 아찔한 보행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리고 차들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큰 트럭 같은 것도 많잖아요. 좀 위협적인 것도 있고요. 보행 공간이 있는데도 폭 60cm 남짓에. 길이는 3m도 되지 않는 상황.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요. 인도의 폭이 한 사람조차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좁은 데다 이 턱과 기둥 등 장애물에 막혀 이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해 최소 2m 이상으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도시계획이 이뤄지면서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 재건축되는 건물들이 늘면서 있던 보행로도 좁아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된 도로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려면 새로운 이제 도시계획이 설정이 된든지 건물이 철거가 수반이 돼야 될. 건축 심의 과정에서라도 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트백을 한다든지 해서 보행의 환경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도록 유도 내지는 건축 심의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 또 권유를 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환경이 보행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